우리 바비 씨는 거의 뭐 모두까기 인형 수준이에요. 사전 인터뷰 때 YG를 거의 뭐 폭풍 디스를 했다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, 회사에.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불만은 뭐예요? 가장 그러니까 불만. 많은 분들께서 이제 YG 밖에서 YG를 바라보셨을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뭐 어렵게 먹고 그냥 그래.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이런 분위기인데 SM 하면 약간 좀 그런 그렇죠. 것들 뭐 규율이라든지 이런 건데 YG는 뭐 약간 그런 거 들리는 얘기는 야 이거 좀 양현석하고 뭐 연수영하고 뭐 맞담배도 피부로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습니까?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죠. 그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저작거리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저작거리가 어디야? 어느 거리입니까?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기 자유분방하다 이런 거죠. 일단 사실 YG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규율이 엄청납니다. 아하. 연애 금지도 있고. 네, 연애 금지도 있고. 뭐. 지금 금지 상태요? 네, 금지 상태죠. 뭐 숙소에 이제 있다가 집 앞 편의점을 나갈 때마저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. 아. 편의점 가서.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. 아하. 네. 그게 약간 예전부터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좀 바뀐 거예요? 요즘 되다 보니까 요즘 더 좀 강해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. 그거에 대한 불만. 불만이 없습니다. 불만이 있을 수 있지. 아니,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불만이 있어요. 회장님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24살이 저 아빠 나 편의점 좀 갔다 와도 될까요? 이렇게 문자를 주시잖아요. 구분 밖을 나설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바비 씨는 차 없어요? 네, 없습니다. 아, 저희 또 운전 면허 다른 것도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아예 하면 안 돼요. 운전도 안 되고. 네. 그래도 사고를 날 수 있어요. 날 수 있는 거를. 요즘 네. 저기 네. 아랍의 여성들도 이제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인데. 이제 YG 아이돌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. 이건 또. 이게 눈치를 원래 제가 잘 안 보고 살았었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점 게. 생기는구나. 이게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살았던. 살아서 이제 행동했던 것들이 그걸로 가지고 이제 혼나고 이제 뭐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연애 금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딱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막 알고 보니까 금지였는데 막 더 많이 그럴 수가 있지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애할 수 없어요? 네 그러니까 일단은 블랙핑크 애들이랑도 못 만나게 합니다 아예? 공용되고 아, 네. 인사를 음악 방송에서 너무 불만이 있다 그거는 아니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? 아 우리도 이제 이해는 해요 저작권에서는 네.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해는 해요.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저작권이 어디 있어? 한번 가자 어디 있어? 어디에요? 저희 오늘 날 주워 근데 아이돌이 투자에 저작권이 있어요